알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이제 8번이죠. 한전에서 나오면 이제 그 정기 판매 사업자 그 대전 바다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각 지역 그 점포들이 많습니다. 점포들. 뭐 철거도 많이. 뭐 전기도 다그 지역마다 대짐들이 다 있습니다. 각그 사건 나와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집합금물법입니다. 집합금물법. 자, 한 문제 나오죠. 한 문제인데 이것도 양이 좀 작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집합금물이죠. 집합금물은 뭐 구분소권이죠. 구분소인 겁니다. 집합금물하면 바로 그죠. 뭐 집합금물하면 뭐 그거 건물 속에서 보시면 뭐 어떤 전유부분도 있고 공용부분도 있고 공용부분도 있다. 공용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전유 뭐 공용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다뭐 한마디로 그죠. 구분소권, 구분소권이 형성되어진 것 말합니다. 구분소요. 자, 구분소입니다. 구분소라면 이렇게 합니다. 구분소가 구분소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요. 일단 전유부입니다. 전유 부분 보시면 이 부분에서 구분소를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원래 그 구조선다. 구조상 구분이 딱 되어야 돼요. 각종 뭐 벽이라든지 각종 바닥도 놓고 구분이 딱 되어야, 구분이 딱 되어야 이렇게 구분소를 할 수가 있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요. 벽 등 없어. 벽이나 또 뭐 바닥이 없습니다. 바닥이 없어. 바닥에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층 내부죠. 층 내부 일부에 코너 등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벽도 없는데. 그래서 이용상 구분할 수 있으면, 이용상 구분이 가능하면, 이제 이용상 구분이 가능하면 이것도 구분소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나 어떤 구조상 벽이 없어도 이용상만 구분할 수 있으면 이것도 구분소유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때입니다. 뭐든 안 됩니다. 판매실로서는 건물하고요. 그 다음에 운수시설 건물을 할 수 있다 합니다. 판매와 운수만 가능합니다. 판매 운수는 안 됩니다. 판매 운수실 정도인데 또 해당 층 바닥, 요 이 건물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될 때부터 코너 등기 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또 있습니다. 자, 벽은 없어. 벽은 없다. 벽은 없다 해도 여기 있습니다. 바닥입니다. 바닥 펴는데 바닥 펴는 경계된 게 노란 경계선 표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 선이 딱딱딱 있습니다. 있고요. 또 있습니다. A-1 2에서요. 이렇게 건물 번호입니다. 건물 번호 표시 이것이 있으면 이용상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없어도 이렇게 노란 선이 딱 있고요. 뭐 A-3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쪽만 코너 등기, 분양 등기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용 목적이 판매나 운수시설 용도인데 그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면서 바닥판에 경계선 표지 또 요 건물판 표지가 있으면 구분 등기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공용부분, 그죠? 공용, 요것도요. 구조상 공용이 있습니다. 있어요. 보시면 각종 어떤 뭐 복도 뭐 주차장 등에 복도라든지 뭐 주차장 등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있지만요.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 규약상공도 있다랍니다. 이거 만약이죠. 원래 이렇게 이 내부 공간 일부에 이렇게 전유 부분이 딱 있습니다. 있습니다. 딱 돼 있어요. 예? 벽이 있습니다. 여기 원래 이용상 뭡니까 각종 구조상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에 풀고도 이쪽입니다. 이쪽을 다 같이 매수해서 주민 휴게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휴게실 딱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전유로 쓸 수 있는 부품들을 규약상 어떤 공용화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요 취지임을 등기하면 이것도 이용사 그 규약상 공용으로 할 수 있다. 아마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에 있습니다. 이번에 있죠. 그다음 공용부분 공용 이거만 공용 부분 이용입니다. 이용하는 방법 또 이 관리입니다. 관리하는 결정입니다. 결정 또 있습니다. 요 건물 변경입니다. 변경할 때의 결정입니다. 할 때 또 보존할 때 어떻게 하냐 나옵니다. 자, 공용은 이용이죠. 이용은요 각 구분사 누구나 그 이용 방법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방법대로 이용할 수 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입니다. 요 관리를 결정할 때는요 전체 관리단 집회결의가 필요하다라는 말 나옵니다. 이긴요 전체 공사의 가반수의 찬성과 또 그들 지분의 어떤 뭔가 아무튼 사실 그래서 관리에 관한 결정은 관련 집회에서 통상 결정에서 과반수 감수가 결정을 딱 해줘야 관리 방법을 확정합니다. 그렇죠? 또 있습니다. 요 변경을 하고 있을 때 변경 이때는요 관련 집회에서 결의하는데 이때는 4분의 3 이상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용분 관리 결정은 통상 집회 결정 방법인데 변경 결정은 4분의 3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보존 요것도요. 각 구분사 누구나 그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용 관리 비닝 보존에서 관리할 때는 통상 집회 결정인데요. 변경을 보시면 4번의 3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야 이제 변경 전에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집합 건물에서 같이 행위 준칙이죠. 행위 준칙에서 규약입니다. 규약. 규약을 이제 설정 변경 폐지해서 규약을 가지고 이제 행위 준칙 삼습니다. 요새 시도입니다. 시도. 시도에서 표준규약. 표준규약을 딱 정해서 이것을 널리 권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규약을 정합니다. 이게 맞춰가지고, 예, 해당 그 건물별로 해가지고 규약을 설정을 합니다. 설정하거나 또 변경하거나 폐지합니다. 예, 이때입니다. 이때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할지도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하는데 이것도 4분의 3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1번과 2번만 보십니다. 보시고요. 오래표입니다. 집회입니다. 집회. 자, 전체 집회 소집합니다. 집회 합니다. 집회하면 이제 전기 집회죠. 전기 관리단 집회, 전기 관리단 집회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임시로 관련 집회를 임시 관련 집회 소집을 합니다. 전부 다 소집은 관리인이 소집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이것은 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입니다. 임시가 소집 필요한데 소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하지 않고 있다. 이때는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다랍니다. 요구합니다. 요구하죠. 그러면 요구한 날부터 2주일 이내 날을 소집일로 딱 정해서요, 일주일 전까지 소집을 통지하게 되어 있다.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1번과 2번의 근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3번 또 근육이 나와 있습니다. 3번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4번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십시오. 통지. 회의하면 통지한 사항만 회의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5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다 동의해서 소집하면 소집 절차와 결의 내용 일체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다. 5번, 6번에 있고요. 그다음 밑에 어길 편에도 1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자, 통상이죠. 통상 전체 집회입니다. 전체 주민총회죠. 주민총회입니다. 관련 집회. 여기 있으면 통상 결정은 구분 소유자 수의 가반수의 찬성과 그리고 그들 지분 얼굴에 가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통상 결정 방법입니다. 방법이야. 근데 여기서 봅니다. 요 전체 집회는요, 서면 어결, 대리 어결, 또 전자투표 다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어결도 할 수 있고요, 대리 어결도 할 수 있고요. 전자투표도 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십니다. 그런데요, 집회에서 결정할 것인데 이미 서명과 전자투표 해보니까 5분의 4가 이미 다 그 찬성한다. 어떻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서면, 미리 사전에 서면 투표 내용을 딱 보고, 그다음에 전자투표 해보니까 5분의 4 이상이 다 이미 다 찬성했어. 그러면 집회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로 소집 안 해도. 이 말도 이어서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담보 책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떠보시면요. 시공자입니다. 시공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집합 건물에서 분양사, 시행사뿐 아니고요. 하청업자죠. 시공자도 같이입니다. 당연히 담보 책임입니다. 각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 있다.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합니다. 분양자와 시공자, 공사업자 다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합니다. 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입니다. 요중에서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책임은 이 책임은 분양자한테만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시설 담보 책임 이것은 다 아시지만 손배 책임 이것은요 분양자한테만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요 분양사가 파산되었다, 망하면 시공자도 같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자가 망했다 그러면 시공자도 담보 책임뿐 아니고 손배 책임도 있다. 원래 손배 책임은요 분양사한테만 있다. 원칙입니다. 시행사한테 있다. 그런데 이 시행사가 망했다 그러면 시공자도 손배 책임도 같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1번 2번이 있습니다.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4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제일 위에 있죠. 요 담보 책임 청구는 말입니다. 실제 요 기한 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청구입니다. 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됩니다. 그래서 요 담보 책임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일 것인데 그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되는지 못하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1년 내에 청구해야 이것이 된다. 청구 못하면 이제 행사를 못한다. 4번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보시고요.
자, 담보 챙기자니까 기간 보시면 이거 똑같아요. 10년, 10년, 뭐 5년, 3년이면 똑같습니다. 10년 보시면 이것은 어쩌니까 내륙구조, 내륙구조에서 발생하자일 것인데 특히 뭡니까? 주요구조부하고 지방공사 등이 10년까지 책임 발생한다 합니다. 5년, 그렇죠? 대철, 철조방지, 대지조성,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공사, 그 다음에 조적공사와 방수공사와 지붕공사 해서 이것도 대철, 철조방지 등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3년 이것들 외에 기타 안전상 기능상 어떤 하자들 3년까지다 하고요. 망원사 2년 뭐 간단하게 다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전유는 인도한 날부터 공용은 사용 승인 일부터다. 이것도 같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8번 상입니다. 담보 책임마고 또 있습니다. 부장회사는요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해줄 관리의 어떤 업무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근데 이것은요 예정되어진 매수인들 가운데에서 2분의 1 이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나서도 3개월 되어도 이 관련 집회 소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직접 소집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꼭 해 놓으십시오. 이것도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자, 알든 모르든요,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 있다. 당연 관련 집회 소집입니다. 알든 모르든요, 두 명 이상의 구분 소유자 형성이 딱 되었다라면요, 당연히 알든 모르든 관련 소집이, 관련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요, 구분 소유자가 이제 10명 이상이나 10명, 10명 이상이면요,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져 있다. 라는 것이 보시면, 일단 1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딥니까? 5번 뭐냐? 10명 이상이면 관리는 선임하게 되어 있다. 랍니다. 이 관리는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면서 임기 2년이다. 한 가지도 같이 다 봐주세요. 6번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이죠. 관리는요, 관리는 관련 집회에서 선임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 규약에서 관리위원회, 관리중 대표의 그들 규약에서 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정했으면 관리위원회에서도 이제 선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도 착하시고요.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요. 9번입니다. 9번. 각 구분 소유자 누구나 관리인의 해임에 대해서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다. 또 9번에 있습니다. 또 보시고요. 관리인들은요. 매년 연 1회 이상씩 사무 통상 사무 보고를 합니다. 하고요. 또 월 1회 이상씩 비용에 관한 사항도 보고한다. 그래서 사무는 1년 한 번씩, 비용은 월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것도 같이 보십시오. 11번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11번이죠. 그 다음에 12번 잡으세요. 보세요. 각 구분 소유자입니다. 관련 집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법에 있다. 라고 솔직히 그 확인 딱 되지면요. 이 결의한 날부터 이제 1년, 또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법원한테 결의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구분, 각 구분, 누구나 집회 결정한 사항이 법령 위반이다 싶으면 안 날부터 6개월, 한 날부터 1년 안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10번입니다. 10번. 관리죠,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 이것은요, 둘 수 있다죠. 업무상이 아니죠. 둘 수 있다. 하죠. 이것은, 관리위원회. 이건 둘 수 있지. 업무상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두 개 되면,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감독한다. 되겠죠? 1번에 있습니다. 보고요. 그 다음에 또 2번입니다. 관리위원회죠. 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 위원은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을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입니다. 4번. 관리위원회에서 여결. 이건 전체 재적. 재적수의 과반수가 탄생해서 이제 결정한다. 이것도 보시고요. 요쪽은요, 뭐 서면 어결 할 수가 없고 대리역을 또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 상 보세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결정사가 특징이 아주 많습니다. 보시면 미피파입니다. 보시면 피한정 없어요. 피한정. 피한정 후견. 이것이 없다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있고요. 집행 종료 면제, 나서 5년까지도 안 된다. 아주 길게 안 되게 합니다. 예. 또, 유예 기간 끝나고 나도 추가 인까지도 안 되게 한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징이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이었고, 종료 5년까지다. 유예 끝나고 추가 인까지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각종 비용 부담은 뭐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한 자들 안 된다. 요 세 가지 특징이죠. 그래서 피한정이었고, 그 다음에 종료 5년까지다. 유예 끝나고 또 추가 인다이고, 그 다음에 분담금 등의 각종 비용 집행은 3개월 연속 지나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세요. 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장. 11번, 12번, 13번. 다 나올 상이죠.
자, 11번의 겁니다. 18번에 있습니다. 하니까요, 물란한 자가 자주 등장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그러면 여섯 번째죠. 자,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 중지자. 정의하자. 이렇게 중지청구를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또 그 관리인 또 와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단지 대표자도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니까 덧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행위 중지에 관한 명령을 바뀌죠. 법원한테 행위 중지 명령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법원에 신청할 때는요, 이때는요, 전체 집회에서요, 가반수감사에 찬성이 있습니다. 통상,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해야 행위 중지 청구에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통상적인 가반수 감사할 때 찬성을 딱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계속 물란행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 중지, 사용 금지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건요, 법원한테 처음부터 곧바로 해야 돼요. 이때입니다. 요거 청구할 때는 먼저 4분의 3 이상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랍니다. 요 검증 받아와도 계속 쓰고 있다. 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내업 붙잡기 위해서 이제 뭐냐, 경매 청구권 달라라고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4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법원에서요, 요 청구를 부여해주면 이때부터 6개월 안에 실제 경매 신청을 해라. 해라. 이렇게 안 하면 다시 처음 또 해야 됩니다. 신청의 업무가 있다. 이때 신청할 때, 경매할 때 보시면 이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시죠. 나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물란자 누구냐 합니다. 누구냐? 세입자. 점유자, 세입자가 물란한 행위입니다. 물란한 행위. 막 해요. 이때도 똑같이 행위 중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절차법에서 똑같이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청구는 못 합니다.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요, 점유자한테, 당신들 점유인도, 당신들에게 점유 인도라, 점유 넘겨라. 나가세요 이겁니다. 점유 인도 청구를, 요것을 법원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어요. 이때입니다. 요 청구할 때 보시면요, 역시 4분의 3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인도가 딱 되었다. 랍니다. 그럼 지체 없이 권한자, 집주인한테 넘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용금지, 행위중지, 이거 외에는 전부 다 4분의 3의 다수의 찬성이 다 필요한 어떤 사항이다. 자주 나왔던 상입니다. 해서 보십시오. 11번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집합건물에서의 재건축은 참 자주 언급되는 파트가 되겠죠. 요걸 가지고 이제 모든 곳에서 다 나옵니다. 매수증, 이 말은요, 가장 원리가 뭐냐? 원리가 바로 요겁니다. 요 집합건물, 집합건물에 있는 요법 가지고 다 아도 파생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제일 처음에 나왔던 상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요법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요겁니다. 이게 딱 나오니까 주택법, 건축법 다 따서 조금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바꿔서 쓰고 있죠. 이렇게 합니다. 집합건물에서 이 재건축 결정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제 뭐냐 합니다. 이제 전체입니다. 전체 관련 집회에서요. 이때는 말이다. 5분의 4 이상의 아주 초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결정이 딱 되었는데 이제 반대하는 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들한테 참가하자라고 촉구는 하게 됩니다. 촉구합니다. 촉구하면요. 2개월 기한 안에, 여들은요. 무슨 응답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또 반대합니다. 안 한다 합니다. 또 빨아서 2개월 안에 이제 팔고 나가시죠. 요 추가 2개월 안에 이제 시가로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요. 그러면 팔고 나가야 된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결정을 딱 했는데, 2년이 되어도 실제 철거공사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때부터 추가로 6개월 안에입니다. 나갔던 분이 다시 회복 청구를 해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이 나 있어요. 12번이 있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에. 자, 건물이 멸실됐어요. 멸실 복구. 이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복구합니다. 예, 건물가입니다. 이 멸실된 분이 건물가입니다. 건물가에, 요 건물가에게 보시면 2분의 1 초가 멸실이 딱 되었습니다. 할 때 복구 결정은요, 재건축과 똑같이 합니다. 근데 2분의 1 이하 멸실되어진 분 복구 결정은요,
각 구분 소유자 누구나 복구 행위를 한다면 복구를 한다면 그 비용을 달다 청구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집합건물 분쟁 중에 집합건물에서 분쟁 조정위가 있다랍니다. 이것은 특징이 시도에 둡니다. 또 특징이 보시면 시도에 둔데 10명 이내 위원이자 보시고요. 이때는요 우리 관리사 선생님들 경쟁자가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안 돼 있다 보면 됩니다. 이때입니다. 청구. 청구합니다. 청구를 딱 하면요 요 분쟁은요 60일 안에 처리해서 결과를 송부를 딱 해줍니다. 보통은요 뭐 30일 이렇게 되어주죠. 그런데요 60일 됩니다. 송부해주면 보통은 뭐 15일 30입니다. 이때는 보시면 또 14일 보통은 수락 여부 표시는 보통은 15일 30일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4일 수락 여부 표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14일 안에 수락 여부 표시는 특징이다. 보통은 다 15일 또 30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14일 안에 수락 여부가 표시가 있으면 합의가 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요 파트를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방금 다 보셨습니다. 문제는 뭐 아직 쉬워요. 쉬우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는 뭐 풀 것도 거의 없습니다. 쉽게 되어 있으니까 다 풀면 다 풀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 한 것만 딱 보십시오. 설명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건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한 것보다 충분히 많고요. 이까지 해서 요약과 과정을 다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저 해동만 계속 반복하시면 되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마 강의 촬영은 이걸로 아마 끝나고 그다음에 동행 모의고사가 이제 두 번 나갑니다. 2번. 근데 동행을 풀이하시고 동행 모의고사는 할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답만 나가거든요. 그 풀이 한번 마지막에 정리하면 하고 이 과정을 다 끝냅니다. 풀이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